잠깐만. 좋은 증조인가? 반갑습니다. 하비케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숫자의 핫토이를 리뷰해보겠습니다.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핫토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저는 홍콩 하면 핫토이가 생각나요. 홍콩 간다. 핫토이 하면 특히 그 배우와 똑같이 생긴 얼굴의 조형. 10인치 액션 피규어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피규어들도 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이거 다 리뷰하려면 지금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가기에는 너무 많아. 가장 먼저 보여드릴 피규어는 배트맨과 로빈이죠. 1966년 TV 시리즈의 배트맨과 로빈의 코스튬인데요. 물론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 고전의 의상을 홍콩 작가인 캐싱룽의 라부부 그리고 야야의 캐릭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핫토이의 코스베이비가 아니고요. 아트토이. 그래서 가격도 40만원 후반대. 핫토이가 작가분들과 콜라보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아트토이를 실물로 꼭 보고 싶었는데 핫토이 공식 수입원인 글로리몬드에서 제품들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배트모빌을 타고 있는 코스라이더고요. 우선 아트토이부터 보겠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 냄새 안 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정말 멋진 한 쌍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라부부와 야야의 개성이 잘 살아있고요. 코스튬의 디테일도 심플하지만 재미있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라부부 이 이빨 너무 귀여운 것 같고요. 박쥐마크 깔끔하고요. 이 유틸리티 벨트의 가운데만 살짝 유광 처리를 해줬네요. 이 망토의 재질은 그 튜브. 아주 뭐 튼튼한 재질입니다. 가동이 되네? 목도 돌아가고 360도 돌아가. 팔도 살짝 움직입니다. 좋은데? 로비는 전체적으로 좀 수박 색깔, 촌스러우면서도 귀여운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로빈의 R마크 잘 보이고요. 잠깐만, 얘는 손이 안 움직이네? 이러고 딱 고정돼 있어요. 얘네가 보면 머리에 비해서 발이 많이 작잖아요. 그렇지만 자리 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레더선 기본적으로 잘 섭니다. 머리끝까지는 15cm, 귀끝까지는 19cm. 일반적인 코스베이비의 2배 정도가 되는 것 같죠? 진짜 전시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피규어입니다. 이거 보고 싶은 여성분. 너무 귀여워. 안에도 이렇게 1966 배트맨의 이미지가 매뉴얼하고 작은 스티커도 들어있고. 100원짜리보다 살짝 작은 핫토이 코인이 들어있고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배트맨하고 로빈도 귀엽지만 이 배트모빌, 1966 배트모빌이 진짜 멋진 클래식하거든요. 이거를 너무 멋있게 축소를 잘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멋진 디자인이지 않나요? 근데 차량 색상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네요. 약간 푸른빛에 더 가깝습니다. 이쪽에는 뭐 로켓 엔진 같은 게 심어져 있는 것 같고 바퀴는 안 돌아가네요. 요거는 다른 코스라이더하고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진 않네요. 8만원 중반대. 여기다 전기를 연결하면 이게 작동을 합니다. 동전 삽입 나온다. 이렇게 해서 캐싱룽 작가와 콜라보한 아트 피규어는 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마블, DC, 스타워즈 등의 코스베이비, 코스라이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는 이제 막 출시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말 빨리 보겠습니다. 이러다 나 집에 못 가. 첫 번째 피규어는 영화 더 플래시의 플래시입니다. 코스베이비 라인이고요. 요즘에는 한 3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지? 여기다 끼는 것 같은데. 무릎 받침이구나. 이렇게 달리는 동작의 플래시입니다. 귀여워. 머리 가동되고요. 팔은 안 움직입니다. 이런 전기 이펙트 효과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시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에즈라 밀러의 플래시를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자, 다음은 배트맨. 이거는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겠죠? 마크가 맞네. 어렸을 때 제 최애가 배트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클 키튼이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클래식한 복장에 배트맨.
가죽 느낌이 나는 망토. 귀여운데 멋있고, 특히 저는 이 배트맨 마크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크틱 숯? 요 도구가 얼음 깨는 것 같이 생겼네. 배트맨 복장치고 뭔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손에 이런 장비를 들고 있고 이런 도구들도 달려있고요. 무엇보다 고글이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요거 마음에 드는데? 다음 요거 케이프 크루세이더. 뜻이 망토 십자군. 찾아보니까 코믹스북으로 케이프 크루세이더라는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이 의상인 듯. 이 안쪽에 회색 스판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 쪽이 표면 재질감이 좀 달라요. 까끌까끌한 느낌? 두 개 남았네. 고단 가디언. 일단 까봅시다. 와, 이거 디자인 뭐야? 이 배트맨 안 같은데? 박쥐관이라 약간 가고일 느낌이 나지 않나요?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고요. 오, 뭔가 산소 공급을 하는 마스크 같은데 앞에 보여요? 자, 마지막은 저스티스 리그 슈퍼맨입니다. 뜬금없이 슈퍼맨을 왜 보내셨지? 궁금했는데 국내에는 최초 공개라고 하시더라고요. 슈퍼맨 기다리신 분? 이런 스탠드가 있네요. 뒤에다가 뽑아. 슈퍼맨 마크. 자,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슈퍼맨. 바닥에서 한 3mm 정도 떠있는. 제가 헬리카빌 너무 좋아하거든요. 슈퍼맨은 헬리카빌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광택이 나는 재질감이죠. 쫄다리라서 발이 안 보여. 여기까지 DC의 핫토이 신상 코스베이비 피규어들 살펴봤습니다. 이 코스베이비 모으시는 분들은 또 이것만 모으더라고요. 아직 남은 게 더 많은 걸. 어우, 무거워. 이번엔 좀 빠지자. 아니, 이런 게 핫토이에서 나온다고? 이거 보면은 핫토이 맞죠? 핫토이 피규어군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네요. 이렇게 폭신폭신한 봉제 인형.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어, 요거 그거네. 닥터 스트레인지 그거. 이름 까먹었어요. 재질감이 꽤 좋은데요? 캡틴 아메리카는 방패가 있네. 말랑말랑. 살짝 부끄러운 캡틴 아메리카네요. 뒤쪽까지 이렇게 무늬 있고. 아이언맨, 어, 요 꽃. 여기도. 무늬가 꽤 복잡한데.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고리가 있긴 하지만 가방에 걸기엔 좀 크지 않나. 어쨌든 상당히 귀엽네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피규어는 코스비입니다. 요것도 역시 프레쉬고요. 코스비는 이렇게 8개가 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미스터리 랜덤으로 이게 하나씩 들어있대요. 미스터리 없이 8개일 수도 있고 미스터리 포함해서 8개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미스터리가 진짜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나왔으면 좋겠다. 오, 아, 피규어 오프라인 샵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자, 미스터리 나오자. 자, 요거 하나 가격이 이제 10,000원 후반대 정도 될 거예요. 베이스겠죠? 카드가 있는데? 배트맨 카드. 모던 수트. 이 카드랑 이 피규어랑 세트인가? 아, 맞네요. 모던 수트 배트맨. 이거 마이클 키튼 배트맨이겠죠? 가동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뒤통수 너무 귀엽다. 프레쉬 마크. 사이즈는 작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마감이 깔끔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니다. 야, 이거 다 보려면 시간 엄청 걸리겠다. 역시 배트맨. 어? 이거 완전 오리지널 배트맨 같은데? 어, 맞네. 1992년에 배트맨 리턴즈 수트네요. 그러니까 환한 느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그 배트맨 의상. 어, 너무 예쁘다. 세 번째. 또 배트맨. 회색 쫄쫄이를 입고 있는 이 친구. 아, 캡트 크루세이더. 아까 코스베이비에서 봤던 애네요. 자, 이제 절반째인데 아직 미스터리는 나오지 않고. 자, 아, 예. 그 북극 배트맨이잖아. 아크틱 슛. 좀 추워가지고 짜증났어. 자, 다음. 자, 잠깐만, 얘는 좀 지금 봤던 거랑 스타일이 다른데? 이 사과형이죠? 베네플렉? 가슴에 요 넓은 박쥐 모양. 베네플렉의 배트맨도 너무 멋있죠? 자, 이제 미스터리 나와야지. 어, 계속 그거네. 고담 가디언. 오, 이런 거 멋있긴 해. 이거는 특히나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카드는 요렇고요. 자, 두 개 나왔다. 오, 색깔이 뭔가 달라. 잠깐만, 혹시 설마. 네, 이렇게 라인업에 있는 친구입니다. 블루 앤 그레이스트 배트맨. 계속 시커먼 애들만 나오다가 이렇게 밝은 애가 나오니까 화사하네요. 자, 제발 한번 보자, 미스터리. 네, 사실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뭐야? 어? 잠깐만. 뭔가 좋은 증조인가? 어? 플래시. 미스터리 아니네요. Nope. 더 플래시. 카드. 짧은 다리로 쌩 하고 달려가는 그 느낌.
귀엽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금속의 광택감을 주고 있어요. 퀄리티가 너무 좋아. 지금까지 총 8개의 코스비를 봤잖아요. 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 크기에 2만원이 맞냐 하면 이 퀄리티에는 2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협찬 받았다고 좋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역시나 미스테리 피규어는 없었다. 자, 이제 6개 남았거든요. 6, 8에 48. 48개만 더 보면 되겠네요. 집에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15만 유튜버 하비킴입니다. 생각보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나머지 피규어들은 별도로 편집해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5만이라는 숫자가 아직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때마침 너무 감사하게도 핫토이 공식 수입원인 가이아 코퍼레이션, 여기서 글로리 먼데이하고 네이버 핫토이 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돈을 따로 받은 건 아니고 피규어 리뷰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피규어만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이게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15만 구독자 이벤트로 여러분께 선물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영상에서 리뷰했던 것 1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라부부는 안 돼. 내 거야. Nope. 이벤트 방법은 제가 유튜브 말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제품들 피드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왜 굳이 인스타로 유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유튜브는 너무 그냥 댓글 달아놓고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당첨자를 발표를 해도 연락이 안 와.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DM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거의 100% 제가 다 보내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코스베이비는 하나씩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코스비는 그래도 한 두 개씩은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무엇보다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피규어 제공도 해주시고 협찬도 해주시고 광고도 주시는 우리 업계 대표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피규어를 만들어주는 제조사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채널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나오기 전부터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합류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팅?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유튜버로서의 목표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20만을 향해서 가보자고!